안녕하십니까? 앤디쌤 TV의 미국 대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대학 지원 시 중요한 사항만을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을 근거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21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21위로 선정된 에머리 유니버시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머리 유니버시티는 1836년에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2018년 기준 총 학부 학생 수는 8,079명이며 대학원생은 7,372명이며 이 대학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사립대학이며 남녀공학이며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제는 시메스터제이고요. 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 수의 비율이 60%이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이 9대 1, 4년 내 졸업률이 83%, 전체 학생 중 유학생 비중이 16%, 이 중 47%가 중국 학생, 한국 학생은 13%로 2위에 해당합니다. 전체 학생 중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대 인기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두 번째는 Biology and Biological Science, 세 번째는 RN이라고 하죠. Registered Nursing, 네 번째는 Economics, 다섯 번째는 사이클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에머리 대학은 아주 스페셜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잉글리시 랭귀지 앤 리터러처로 같이 이루어진 5년 안에 배치러 디그리와 마스터 디그리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5-year BA MSPH 프로그램 인 바이오스태티스틱스라고 해서 매스에서 배출러 디그리, 그 다음에 사이언스 인 퍼블릭 헬스에서 마스터 디그리를 5년 안에 끝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BS and MPH 5-year라고 해서요. Environmental Science and Environmental Health 프로그램을 5년 안에 배출러 디그리와 마스터 디그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안에 배출러 디그리와 마스터 디그리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필름과 메디아 스터디를 한꺼번에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celerate BSN 그래가지고요. 우선 15개월 동안 널싱에서 배출러 디그리를 받고요. 그 다음에 MSN, 즉 4세미스터의 그 사이언스 널싱에서 마스터 디그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의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미 전국 15위, 러스쿨은 미 전국 26위, 널싱 스쿨은 미 전국 4위고요. 메디컬 스쿨은 미 전국 24위, 피지컬 테라피는 미 전국 5위, 그 다음에 소셜 사이클로지는 미 전국 5위가 되겠습니다. 자, 에머리 유니버시티의 정시 합격률은요 18%이고요. 조기 전형 합격률은 26%가 되겠으며 고등학교의 평균 성적 GPA는 5.0 만점에 4.26, SAT는 75%일이 1550점, ACT 75%일이 35점, 그리고 SAT, ACT, SE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학의 조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전형은 Early Decision 1 그리고 2를 사용하고 있고요. Early 지원 시 Due Date은 11월 1일이 되겠으며 Early 지원 시 합격률은 26%가 되며 Early 지원 시 합격자 발표는 Mid December, December 15 정도 되겠으며 SAT Subject Test는 Any Two Subject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에머리 대학의 학교 웹사이트는 emory.edu고요. 운동은 NCAA 디비전 3에 포함돼서 조금 낮은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에머리 유니버시티는 UC 샌디에고와 같이 두 개의 컬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머리 컬리지, 두 번째는 옥스퍼드 컬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머리 유니버시티의 두 개의 컬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모든 학생들은 둘 중에 한 개의 컬리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한 후에 3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컬리지의 차이점은 거의 없으나 2년 동안 들어야 할 교양 과목의 차이가 좀 있고요. 입학 후 컬리지를 변경하기가 어려우므로 입학 때 입학 지원 시 컬리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에머리 유니버시티는 널싱 프로그램이 매우 유명한데요. 3학년 올라갈 때 어떤 메이저에 있든 본인이 널싱 스쿨에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널싱 스쿨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과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에머리 유니버시티에서는 입학 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first priority,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그완 코스, 즉 AP나 언어를 많이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GPA. 세 번째, recommendation letter, 즉 추천서. 네 번째, 가외 활동. 다섯 번째, talent, 재능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 leadership. 이렇게 여섯 가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second priority,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고사입니다. SAT 혹은 ACT, AP, SAT Subject Tes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AT와 ACT는 필수고요. AP나 SAT Subject Test는 추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Class Rank, 즉 고등학교, 자기 고등학교의 몇 등인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Personal Essay, personal statement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volunteer work. 다섯 번째는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 즉 이 얘기는 부모님이 고졸인 경우에 이 대학에서는 benefit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rt나 music, dance에 apply 하는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나 audition을 받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